그 말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와 같은 식의 비유를 들어서 말할 수 있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보면은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고 아무 모습도 볼 수 없지만은 그럼 만약 우리 여기다 TV를 갖다 놓고 전원을 꽂은 다음에 그다음에 스위치를 넣고 채널을 돌리면은 거기서 그림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사실은 우리가 멀리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한계가 넘어서 있고 우리 귀가 들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있는 먼 지역에서 아나운서나 아니면은 연기자들이 하고 있는 모든 모습들을 여기서 보고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은 굉장한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것이 동원돼서 우리를 도와줌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했던 것이죠. 지금 저희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방송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귀로 들을 수 없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아무 소리도 없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우리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는 분이 다른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걸 그리고 그린다면 요즘 방송국에서 아나운서가 마이크에 대고 이제 방송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음성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방송국에서 이것을 갖다가 음성을 전파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기능이 있는 거죠. 그다음 이 전파는 계속해서 흘러가서 우리들의 각 라디오 안에 이 전파를 반대로 음성으로 바꾸는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귀에 듣기 시작한 것이죠. 말씀 묵상이나 모든 성경을 대하듯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성경책은 여기에는 기록된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알고 있죠. 성경에서 히브리서 1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 능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고 있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운 능력이 있는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서도 주께서 말씀하기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깨뜨리는 방망이, 영어로 말하면 햄머이죠. 큰 망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어떠한 딱딱한 바위라도 안반이라도 깨낼 수 있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 능력인 것이죠. 저희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상한 영혼을 치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을 또 치유하기도 하는 거죠. 육신을 치유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준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말씀은 꿀과 소유꿀보다 더 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점점 보기 시작할 때에 이미 묵상했지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예수께서 바로 말씀 그분이신 것이죠. 근데 그 말씀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시죠? 그 말씀으로 명하시니 귀신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병자가 낫기 시작하고 말씀이 명하시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죠. 말씀으로 명하실 때는 대자연이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 온 천지를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창조했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것이에요. 이 하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죠.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하나의 말씀 능력을 경험하고 살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침에 경건의 시간 통해서 하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원하는 것이 뭐냐면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걸 보고 싶은 것이에요. 근데 그런 말씀 능력은 그냥 이 성경책 안에만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책을 들고만 있으면 안정감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것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저는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만일에 방송국에서 아나운서가 음성으로 말한 것을 전파로 바뀌어 있을 때에 전파로 되어 있는 나는 그것은 우리들의 귀에 들릴 수가 없는 것이고 전파로 되어 있는 나는 그것은 우리의 귀에 들어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유익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것은 다시 처음의 음성으로 바뀌는 기능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비로소 그 음성을 분별하기 시작하고 내용을 분별해서는 알아듣기 시작하고 그것이 우리 유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이 기록된 말씀이 처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말씀이 기록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 말씀의 저자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마치 여기 하나의 도구를 사용하면서 바꾸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록하는 사람들을 사용했죠. 그 사람은 저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으로 바꾸는 것이 그것을 갖다 뭐라고 말하냐면 레마라고 말하죠.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르게 말한다면 처음에 성령께서 기록하신 그 말씀으로 레마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안에서 본다면 이렇게 아까 정의 내렸죠. 묵상이란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나의 속사람에게 넣어준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건 처음에 레마의 말씀이 로고스로 기록이 되어 있고 로고스로 기록된 것을 처음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레마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할 때에 그 말씀 우리 개인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하고 시편 1편 말씀 받았듯이 네 가지 면에서 말씀 묵상하는 자의 삶에 축복이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그 기능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기 지금 보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죠. 성령께서 이 일의 주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불가분의 위치 속에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대하는 어떤 면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든지 전하든지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든지 말씀을 읽을 때나 공부할 때나 어느 상황 속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처음에 생명의 말씀에 레마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로 원한다면 경험하기로 원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성령께서만이 역사하심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께 고린도전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이 말씀 안에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이것은 완전한 절망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조금 내용이 이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했기 때문에 빨리 발견할 수 있는 곳에 빨리 들을 수 있는 곳에 그래서 빨리 취할 수 있는 곳에다가 주셔야 될 것인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생각지 못했던 말은 다르게는 깨닫지 못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보물찾기와 같은 것입니다. 보물은 물론 숨겨놓을 때에는 누군가는 찾아갈 수 있도록 숨겨놓은 것이에요. 못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죠. 누군가는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줄 것인가? 여기 말씀 보니까 자기 인간의 눈으로나 인간의 귀로나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찾는 사람에게는 항상 그것은 안 보이게 돼 있고 누구에게 그것이 보일 것인가? 바로 그 다음 말씀이 나와 있었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으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경험하여 취하여 나의 것이 되도록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송국에서 말하고는 아나운서의 방송을 여기 앉아있으면서 내 귀로 들으려고 아무도 시도하지 않냐고 당연히 우리는 TV가 아니면 라디오를 갖다 놓고
그래서 전원을 꽂고 스위치를 켜고 주파수를 맞추고 들으려고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 같이. 그것이 너무 애쓰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에게 계시하도록 하게 할 때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성령을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의 별명을 잘 아시죠? 이 책의 별명은 아주 단순한 두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열린 책이요, 하나는 닫힌 책입니다. Open book and closed book인 것이에요. 어떤 사람의 이 책은 닫혀 있는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닫힌 책이요. 오직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것으로도 출발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나와 함께 하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와 계신 것을 내가 믿고 요청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이 말씀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알수 있게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 말씀은 열린 책인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특이한 점인 것이죠. 성경 지식이 많이 있다고 해서 곧 그것이 그 사람에게 경건한 삶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죠. 신학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그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연수로 그 사람이 바뀌는 것도 아닌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성령 앞에 나아가서 처음에 기록한 말씀의 능력이, 승리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저는 어제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성경을 많이 읽었다라고 지금은 그렇게 말 못하지만은 옛날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변만 생각해 보면서 매일 성경을 읽고 공부를 했거나 그것이 어릴 때부터 습관을 들이려고 해왔었죠. 그리고 제가 있는 교회는 성경 중심의 교회였었습니다. 물론 너무 보수적이어서 좀 안타까운 교회였었습니다만은 성경 퀴즈 대회를 매주 토요일마다 열었었어요.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권의 책들을 주면서 공부 계속해 퀴즈 대회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성경 퀴즈가 열기가 너무 심했습니다. 뭐 일반 신학생, 대학생이나 신학생들 다 모이기도 하고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 때의 경우죠. 제가 지금 말한 것은. 성경 퀴즈 마스터가 문제를 낸 다음에 생각할 틈을 가지면 벌써 그날은 그 사람은 상못 받을 걸 각오해야 되는 것이. 빨리 손을 드는 것이 그때는 최고 문제이죠. 근데 때로는 교회별 대항 성경 퀴즈 대회를 열 때를 경험합니다. 어디까지 열기가 뛰었냐면 다 문제! 그러니까 손 들기 시작했어요. 우리들의 규칙은 뭐냐면은 퀴즈메스터가 문제를 끝나기 전에 손 들면 반드시 문제를 마저 맞히고 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답하는 게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살아남으려고 애썼습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했었죠. 그렇지만은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정말로 성령께서 나의 삶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 저의 첫 번째 경험이 뭐냐면은 말씀에 대해서 한없이 갈급한 마음이 생기면서 말씀을 펴보니까 이 말씀들은 전혀 새로운 말씀들인 것이에요. 아니 이전에 한 번도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 새로운 말씀들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비로소 그 말씀은 레마로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전까지는 그냥 지식적으로 축적하는 말씀이었던 것뿐인 것입니다. 그냥 노트에 기록하고 내 머릿속에 하나의 역사를 공부하듯이 아니면 다른 어떤 책들 안에서 지식을 축적하듯이 그냥 그런 식으로 있었던 것이어서 그것은 내 삶의 역사하는 말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구하기 시작할 때에 말씀을 펴고 단한 절을 읽거나 한 장을 읽는다 할지라도 묵상할 때마다도 언제든지 첫 번째 시작은 성령이시여 저의 지식과 지혜로는 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저희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볼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의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로 하여금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선생님께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전 대학교 3학년 1학기 때 성인세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1년 반 동안을 학교의 제일 첫 번째 시간에 가서는
성경 공부하는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들로 바쳐졌습니다. 경건 시간을 그때 처음 연습했습니다. 경건 시간이라는 게 그 당시 우리나라 안에서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 큐티란 말을 쓰지 않을 때였던 것이죠. 매일마다 주님 앞에 나가고 제가 있는 대학은 특히 자기가 학점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아주 넓은 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10시 이전에 어떤 과목도 선택 필수 과목이 없었기 때문에 10시 이전에는 제가 10시 이전 과목을 택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그런 아침부터 와서 먼저 말씀 묵상하고 그러고 나서는 말씀 공부를 한 시간 이상 시작했죠. 그리고 제가 있는 그 학교는 특별히 체플룸이 좋은 데가 있어갖고 여기보다 두 배가량 큰, 그러나 아무도 아침에는 오지 않아요. 그 장소에는 조용한 가운데서. 1년 반 동안 거기는 저의 교실이었던 것입니다. 선생이신 성령 한 분과 함께. 그리고 말씀을 펼치고 언젠가 처음에 공부할 때를 기억합니다. 말씀을 펴놓고 성령 하나님, 이제 제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다 됐습니다. 저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시옵소서. 그때 선생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해가 뭐냐면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었어요. 그 말은 마치 뭐였냐면 영어로 말하면 I am ready. 이젠 오시옵소서 라는 뜻이겠죠. 그러다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왜 항상 너와 같이 있는지 아느냐. 여기 말씀하고 듯이 세상 영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께 부터 영을 받은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나는 이미 보혜사로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는 항상 내 곁에 와 계신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이미 늘 내 곁에 준비가 다 끝나 있다. 너만 준비되면 나는 즉시 너에게 이 말씀을 계시할 준비가 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도 바뀌었죠. 항상 그분은 거기 계셨고 항상 그분은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나만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준비됐습니다.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런 시간들로. 그리고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그분은 늘 성실하시게 이 말씀하신 그대로 1장 2장 12절에 말씀한 그대로 우리 안에 와 계신 이유는 첫 번째로 이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 직무에 충실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은 놀라운 시간이 되는 것이죠. 아침마다 말씀 묵상할 때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각자 기도하고 또 묵상해 놨습니다. 청하는 것이죠. 우선 나의 지식으로 깨닫는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경험으로 이것을 알아가는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막 그렇게 해서 알아갈 수 있겠어요? 그렇게 얼마나 적을 수 있어요? 막 유명한 신학자들 가운데 그렇게 적은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가 성령으로 계시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무슨 철학을 공부하듯이 어떤 학문 공부하듯이 원어를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처음의 생명의 말씀, 살았고 웃는 일이 있는 말씀이 나의 기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기를 바라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마다 경건의 시간에 주님 앞에 나가 있으면서 말씀 묵상할 때에는 바로 성령께서 이 로고스로 기록하신 말씀을 레마로 바꾸어서 나의 기인에게 말씀하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말씀해서 나의 사람을, 내 속사람을 바꿔나가고 그리고 반응할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살아서 웃는 일이 있어갖고 내 개인의 삶을 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드려지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침에 말씀 묵상할 때 가지는 중요한 점이죠. 그래서 말씀 묵상이란 할 때의 주최자가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이 기록된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바꾸어 나의 속사람에게 넣어주는 것. 이것이죠. 이 묵상의 대상들이 있죠. 묵상의 대상이라고 말한다면 제일 먼저 묵상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이 묵상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한다면 명상이란 말로 쓰기도 하죠. 그리고 명상이란 말로 쓰일 때에는 보통은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 힌두 사상 이런 데서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죠. 불교, 힌두 사상에 나온 것이 불교이죠. 물론 뉴에이지 운동도 힌두에서 나온 것이고 세상에서 많이 말하는 철학도 힌두에서 나온 것이고 여기서 명상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상당히 많은 힌두 사상에서의 명상, 요가에서의 명상이라고 말할 때는 머리를 텅 비게 하는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게 하고 자꾸 뭐가 몰아내고 잡념을 몰아내려는 데에
신경 쓰는 것이 명상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내 마음의 묵상이라고 말하는 성경 단어로 이 meditation, 묵상이라는 말을 쓰고 있을 때에는 그건 우리가 뭔가 머리를 텅 비게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차례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 성령께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생명 말씀을 받고 나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묵상의 대상에 말씀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명상같이 텅 비도록 애쓰는 시간이 아니라 거꾸로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인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는 명상과 아주 근본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마 뇌뇌혁명이라는 책을 읽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 책을 읽어볼 만한 그런 가치 의사입니다. 한의와 양의를 다한 사람이죠. 상당히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평가하기를.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병 걸렸을 때에 그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데에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명상이요. 두 번째는 운동이요. 세 번째는 음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상당히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나갈 때에 이 사람은 그 사람을 고친 후에 사람들이 물어볼 때는 세 가지를 통해서 그 사람을 고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요법이 그에게 매일 명상을 시키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는 적당한 운동을 시키고 음식을 철저하게 바꾸어서 흔히 요즘 많이 말하듯이 이런 체질을 바꾸는 일을 해서 그 사람의 몸을 고쳐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몸이 원래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첫 번 시간에 말했듯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경건의 연습은 범사의 유익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약간의 유익이란 말은 그런 것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명상이라고 말할 때에 믿지 않은 사람들의 명상이란 그냥 마음을 맑게 해보려고 하고 가진 잡념들을 떠오르는 먼지 같은 걸 잠잠히 해보려는 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도 사람의 몸과 정신에 영향을 크게 준다고 한다면 하물며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라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자의 삶 속에도 그냥 가만히 앉아있음으로 말며 명상하면서도 역사가 있었다면 그럼 믿는 자의 삶 속에 이 생명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치료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다면 우리 삶 전반에 걸쳐서 큰 역사를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삶 속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물어볼 때만 있어요.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느냐. 물론 체질적으로 건강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본다면 뭐 그렇게 말하는 게 쉬운 문제 아니겠습니다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먹여주기 때문인 것이 아니겠는 것이에요. 그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겠죠. 오늘날에 하나님 쓰시는 한 유명한 성경학자는 성경교사는 그가 인본주의자였다가 철학가였다가 예수를 믿게 됐고 그리고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군인으로서 전쟁터에 나가셨습니다. 2차 대전 당시이죠. 그리고 그는 사하라 사막 북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에 그의 군대가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 고립되어 있을 때에 이 사람은 심한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병을 고칠 만한 의약품이 이미 다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은 약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못되고 적군에 포위되어 있었기 때문에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같은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때에 그가 말씀을 갖다가 기억했죠. 그리고 성령 말씀을 펴왔을 때에 성령 말씀이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고치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신 약속들을 여러 군데에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는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선택할 것이 없다. 그는 이제 이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강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의 말씀을 먹는 것 밖에는 여기서는 다른 약이 없다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마다 하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한 달도 안 돼서 이 사람 병 완치되고 마른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나중에 아주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몸과 영혼을 낫게 하는 약이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건 성경 말씀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잠언에서 내 말을 듣는 내 말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뼈를 윤택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죠. 그 뼈를 마르게 한다면 그건 병 걸린 것 첫 번째 현상인 것이에요. 뼈를 윤택하게 한다고 하면 그건 강건해지는 첫 번째 현상인 것입니다. 그런 말씀들이 한두 군데가 아닌 것이죠. 하나의 말씀은 아까도 말했듯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말씀 불같고 방망이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말씀은 달려가면서 사람의 영혼을 치료하고 병든 자를 고치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 매일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에게 어제 왔던 네 가지 현상의 일들이 그 중에서 마르지 않는 생활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건강한 생활을 말하는 것이죠. 병들지 않는 생활, 강건케 만들어주는 생활, 심지어는 말랐던 사람까지라도 이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함으로 그 사람의 영혼부터 시작해서 육체로 해서 온몸 전체를 바꾸는 능력이 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말씀이 역사함으로 그 사람 환경까지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 관계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 영혼이 힘을 받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육체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고 육체의 뼈를 다시금 윤택하게 하며 피를 맑게 하며 온 몸에 힘을 주기 시작해서 그리고 나서는 강건케 되고 그리고는 상황까지 정복하고 자기를 갖다가 피곤케 하고 압도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거꾸로 다스려 나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 나오는 것이에요. 가장 좋은 약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약이라고 한다면 그건 말씀밖에 없는 것이에요. 모든 약마다는 항상 거기다가 적어놓는 게 있어요. 워닝, 경고 또는 주의, 우리나라 말로는.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부작용이 있으니 약사와 함께 의논하고 드십시오. 그 하나의 말씀에는 그런 경고가 없어요. 이 말씀 먹을 때 부작용이 없습니다 라고 나와있죠. 할렐루야. 하나의 말씀에 대해서 매일마다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테스팅 하십시오. 한 달 동안 여러분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갖다가 매일 아침마다 헐떡이면서 굶주리면서 성에게 요청하면서 이 말씀을 나에게 먹여주십시오 할 때에 우리의 삶이 바뀐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이 벌써 경험하기 시작하시죠. 저는 저희 삶 속에 아침에 말씀 묵상할 때에 그냥 지식으로 얻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이 레마로 바꾸어서 나의 영혼에 먹여주기 시작한다면 그날 하루가 얼마나 강건한지 모르겠어요. 여유가 많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상황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살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쫓기기 시작하고 하루 종일 피곤하고 조그마한 어려운 일이 와도 즉시 스트레스 받기 시작해서는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이 매일매일 연속돼갖고 한 달만 간다면 아마 쓰러지게 되겠죠. 그러나 말씀을 묵상 시작한다면 우리의 생명 말씀이 내 안의 역사이기 때문에 갈수록 더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DTS 기간 동안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에 이거는 졸업이 없습니다. 말씀 묵상은 졸업이 없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의 대상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어떻게 본다면은 묵상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라요. 그건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하나님 자신은 말씀에서부터 계시되어야 되기 때문에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묵상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묵상할 때도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분, 은혜로우신 하나님 묵상할 수 있죠. 찰스 피니가 쓴 성결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는데 성명이 말씀사에 나온 책이 있어요. 거기는 두 파트로 크게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는 성결의 비밀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걸 말하고 또 한 파트는 뭐가 되어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누구이신가 하는 일을 짤막짤막하게 묵상되어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건 저희 삶에 주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 책은. 예를 들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반석이신 그리스도, 방패이신 그리스도, 목자이신 그리스도, 빛이신 그리스도. 저는 잠자기 전에 때로는
그 예수님의 모습 한 가지를 묵상하면서 하루를 좀 마감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낮에도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자신에서 묵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방패이신 그리스도 할 때, 전혀 묵상할 때 좀 알려주신 것은 성경에서 말하던 주는 나의 손방패가 되시나이다 할 때, 그건 어떤 걸 말하는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반석이신 그리스도, 나를 그 반석 위에 굳게 쓰게 하시나이 할 때에 뭘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자신을 묵상하는 일에 성경에도 여러 차례 많이 나와 있어요. 세 번째는 묵상의 대상이 하나님의 원리 원칙들인 것입니다. 영어로는 ways of God 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원리 원칙들, 하나님의 길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원리 원칙을 행하시는가.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며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신다.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유업으로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 원칙들인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는 큰 것도 맡기신다. 이건 하나님의 원칙들인 것이죠. 이런 원칙들을 말씀 안에서 본 다음에 그 원칙들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길을 걸어갈 때에, 차를 타고 갈 때에 여러분의 생각을 어디다 집중하시고 여러분의 시선을 어디다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고민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고민 참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버스를 타고 있을 동안에 이 30분 동안 가는 동안 난 어떤 시간에 보는 게 좋을 것인가, 어떻게 그냥 멍하게 보낼 것인가, 아니 바깥에 간판 구경을 갈 것인가, 도대체 나의 눈을 어디 둘 것이며 내 생각은 어디 두면서 가면 좋을 것인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것을 묵상하는 속에서, 하루 종일 묵상 속에 좀 두고 싶은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자신, 오늘 아침에 말씀 계시하신 뜻은 하나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원리 원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빛을 비추시도다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의 길에 대해서 묵상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더 쉬운 방법으로 묵상하는 것도 있었죠. 그건 최근에 제가 익숙한 방법은 한 지난 15년 정도, 그건 뭐냐면은 앞에 차, 뒤에 있는 차 넘버 번호를 보고 묵상하는 방법. 이거는 저희가 아주 익숙하게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제 차 번호가 요즘 6853이에요. 뭘 금방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딱 하자마자 어떤 사람, 어떤 친구가 와이맨 어떤 간사가 보더니 대표차는 아무리 해봐도 지어도 별로 끝이 안 나온다고, 뭔 소린가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뭐 끝나면 뭐 가보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하트 얘기하는구나 했었죠. 그런 사고를 가지는 게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바꾸는 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럴 때는 그래서 6853 그러면 딱 또 68 그러니까 아 시편 68편 19절 떠올랐죠. 날마다 내 짐을 지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53은 이사야 53장에서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의 짐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차를 볼 때마다 주님 날마다 죄의 짐을 지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도 나의 모든 짐은 주님 다 가져가셨군요.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차를 보면서도 묵상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시편 말씀인데 떠오르지 않으면 할 수 없이 빨리 집에 가서 그 편을 펴보는 거죠. 무슨 말씀인가. 그래서 묵상한다면 그건 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에 쓸데없는 시간과 생각에 빼앗기고 녹슬지 않도록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묵상할 때에, 주야로 묵상할 때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또 하나는 하나님의 손의 행사들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의 이루어져 있던 일들, 다시 말하면 대자연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대자연을 묵상하는 일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시편에 얼마나 많이 말씀하는지 아시죠? 예를 들어 시편 121편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사람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습니다. 한라산을 바라보는 거죠. 그럴 때 뭘 생각하는가? 한라산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가 하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산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럼 나의 도움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보는, 묵상하는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이번 아우레치에 히말리아 산에 갈지도 모르겠어요. 뭐 네팔이나 티벳이나
아니면은 부탄 이런 지역은 다그 히말라야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면 북인도 지역 가든지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히말라야라고 하면서 뭘볼 것인가? 아, 히말라야가 웅장하구나 하면서 세상에서는 히말라야 뒤에 무슨 히말리안 스피릿이 있어갖고 정령승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엄청난 일을 지으신 더 크신 천지주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분에게서도 나의 도움이 오는 것, 그분의 광대하심이 오는 것이죠. 시편에 볼 때에 하늘을 바라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인자는 하늘보다 크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늘이 높다면 주의 인자는 그 하늘 더 높으시다 하는 걸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자연의 하나님이 지으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묵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은 나가서 바닷가에서 아니면 바깥에서 묵상을 좀 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죠.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중에서 날씨가 괜찮을 때 한번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럼 놀라운 일들을 많이 발견해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훈련을 많이 해야 되죠. 이 경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 묵상하는 일에 대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런 일에 연습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그 안으로 두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사고방식입니다. 사고방식이 훈련인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사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평상시의 사고를 어디에 집중하며 무엇이 나의 사고를 다스리는 데에 두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 전체를 바꾸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고방식입니다. 큰 배가 움직이지만 그큰 배는 조그만 키 하나에서 방향을 바꿔 나간다고 했죠. 사고방식은 사람에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고방식이 무엇에 의해서 항상 전복되어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대학생 사역을 처음 예수님에 와서는 시작했었죠. 그리고 대학생들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드렸어요. 마치 이번 주간에 제가 시간 드리는 것 같은 시간으로 드리기 시작했어요, 대학생들에게. 새벽부터 시작했어. 방학 때 되면 많은 대학생들은 집이 광주의 학생, 형제들 몇 사람들은 자기는 지난 4년 동안 광주에 방학 때 가본 적이 별로 없다 할 정도로 모든 시간들을 들어가며 우리 같이 수고했었었죠.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의문점이 생겨졌어요. 뭐냐면은 그렇게 많은 시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간 되면은 말할 때나 행동할 때 보면은 조그만 환란이 오면은 금방 무너져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기 시작했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보니까 제가 깜빡했던 게 뭐냐면은 일주일 내내 캠퍼스 안에 가 있으면서 보고 듣는 것과 유혹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멈출 것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 속에서 생각은 마음대로 인본주의 생각, 육신의 생각, 끌어오는 그 속에다 생각이라는 것을 그냥 다 두고 살았던 것이에요. 그리고는 만났을 때에 다시 그 말씀으로 녹화하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내 생각을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고 하느냐. 여러분의 사고가 어디에 이 생각을 집중하겠느냐가 중요한 것이. 여러분 들을 때에,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로 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보기로 내가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고들, 다른 인포메이션들이 내 사고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냥 계속 허용할 것인가?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돼 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고방식은 중요한 것이죠. TV를 보는 것에서나 아니면 이런 면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TV에 나오는 내용 중에 상당히 많은 내용들은 성경적 사고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무방비 상태로 환영하기 시작하면은 자기의 사고방식이 그렇게 틀이 짜여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TV를 보되 성경적 사고방식으로 보면서 저것은 올바른 인간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미워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분별하기 시작한다면 그럼 나의 사고방식은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적 사고방식이 생기는 것은 제자의 삶의 두 번째 중요한 요소인 것이에요. 말씀 묵상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과 사고방식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을 다스려서 변화시켜서 결국은 내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도록 바뀌어가는 것이 이 경건 시간, 말씀 묵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고 있는 바인 것이죠. 시간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소화시켜 나가면서 내 사고를 바꿔주시도록. 그럼 내 사고가 바뀌면 나의 인격이 바뀌어 나가고 나의 삶이 변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위인도 그러하다라고 잠언 2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그 사람의 캐릭터와는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A라고 하면 그 사람의 캐릭터도 A로 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B라고 하면 그 사람의 인격도 B라는 인격으로 형성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고방식을 형성하는 데의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전 여러 차례 이런 강의를 하면서 특히 사고방식 강의하면서 한 가지 늘 비유를 드는 게 있습니다만 그건 뭐냐면 도리안 그레이 초상이라는 중편소설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 읽어보신 분 있어요? 도리안 그레이 초상이라는 중편소설. 예, 그 책 상당히 재미있는 책이에요. 그건 뭐냐면 도리안 그레이라고 하는 미남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서 말하기를 이 청년이 얼마나 미남이냐면 모든 여자들이 지나가다가 한 번은 다시 돌아본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도리안 그레이가 한순간부터 고민이 생겼어요. 뭐냐면은 이제 내가 나이가 늙으면 늙을수록 이 내 아름다움도 청춘도 점점 늙어가면서 퇴색되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고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은 내 이 청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 수 있을까? 나이가 먹어가도. 그러다가 친구를 만났죠. 그 친구는 유명한 화가인데 비결을 가르쳐 준 것이었어요. 뭐냐면 그림을 그려서 초상화를 그린 것입니다. 초상화는 늙어가 돼. 그 사람 늙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안 그레이 초상화를 그려줬어요. 도리안 그레이는 자기 초상화를 깊이 감춰놨죠. 그런 세월이 지나갔어요. 어느 스탠드바, 거기서는 선수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스탠드바의 마담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저 사람은 참 이상하다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젊고 멋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도리안 그레이 갖고 있는 하나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인간은 이 도리안 그레이가 자기 초상화에 대해서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한 번도 펴보지 않았던 초상화를 이제 꺼냈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포장실에 있던 것을 펼쳐서 보는 순간 그는 그 앞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초상화는 반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노인인 눈가는 시커멓게 주름살과 들어가 있고 욕심과 정욕으로 꽉 차 있는 아주 흉측한 노인의 얼굴이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걸 보는 순간 자기의 원래의 모습이 어떤 줄 알게 됐죠. 그래서는 그 당시에 갖고 있는 유럽의 청년들 갖고 있는 이 당금을 뺏어서 초상화를 찢어버리는 것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이 소설을 어떻게 끊어냐면은 이 초상화는 처음에 그렸던 멋있는 미남 청년의 모습으로 바뀌어 가고 그 앞에 한 사람이 아주 초췌하고 그리고 주름살이 많이 있고 욕심이고 정욕으로 가득 찬 노인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으로 죽어가는 것이 끝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생애를 살면서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말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내용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 매일 아침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사람을 자유케 하며 지혜롭게 하며 거룩하게 하며 사랑스럽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사람에게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나의 사고방식을 바꿀 때는 그 사람의 인격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뀌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그 말씀이 그의 사고를 다스리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모든 세상에 대한 것 전체 안에 그가 묵상을 한 만큼씩 그 말씀은 그의 삶에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것은 그의 삶 전체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그런 시간들을 갖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는 각종 각각의 갖고 있는 기준들이지만은 첫날 말했던 플럼라인들이 제멋대로 갖고 있는 플럼라인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는 그것이 내 삶을 붙잡는다면 혼란스러워지고 그리고는 이 도리안 그레이 같이 그냥 정욕을 따라 살기 시작해서는 그 사람의 인생은 그냥 파괴된 인생으로 끝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 묵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사고방식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